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데이 토즈였습니다. 선데이 토즈 역시 승처리가 되었고요. 장중 고가 23,700원 기록하면서 4.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종목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와 코스맥스, 알루코 있었고요. 인베니아, 우리손FNG, HL사이언스, 오가닉티코스메틱과 삼이각기, 동아ST, 현대엘리베이터, 썬데이토즈, 지난 시간 종목까지 해서 총 11전 6승 3무 1패 전적 기록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토즈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승철이 또 됐죠? 네, 이틀 안에 3% 오는데 하루 만에 돼서 그렇죠. 금요일하고 월요일 바로 출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올랄까 걱정했었는데 결국은 올랐습니다. 3% 이상 올랐고요. 내일까지 과연 얼만큼 더 상승할지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3.3%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썬데이토이즈는 애니팡 지적재산권이 다양한 산업을 진출할 것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올해 또그 국내외 시장에 5종의 신작 게임을 출시하면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또 그런 성장 동력 발판의 계획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올해 2016년도에 실적 부분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게임 수수료든가 광고 선전비 이런 증가 부분과 이 게임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만, 올해는 내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4분기 실적은 다소 하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현재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또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좀 많은 하락을 좀 했다라고 염두에 두시고요. 조정 시마다 매수 전략, 또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일단은 본 특성상 내일까지는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그전에 소개하셨던 종목 썬데이토즈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 거래량 갱신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 5일 매물대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까지도 마음 편안하게 또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계속해서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종가 공략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시한 종목은 칩스앤미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고요. 실리콘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IP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반도체 IP 또는 간단하게 IP라고 통칭을 하고요. 주요 사업 영역은 비디오 IP 기술 분야입니다. 국내 1위 업체고, 수익 구조는 라이선스 수수료와 로열티 수수료, 용역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IP를 상업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있거나, 또한 비디오 IP 사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10개 사가 있고요. 국내에선 칩셋미디어가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칩셋미디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래도 CES 2017에서 어떻게 보면 수혜주로도 좀 꼽힐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월 5일 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고, 올해는 150여 개국, 기자만 한 7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자율주행차와 이런 가상현실, 드론, 이 스마트카와 스마트 가전, 이런 다양한 제품의 비디오 IP 채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또 칩셋미디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디오 IP 부분에서는 영국의 이매지네이션과 미국 베리실리콘, 또한 칩셋미디어, 이세개 업체가 세계 3대 업체로 형성되어 있고요. 반도체 부분은 연평균 6.4%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도체 IP 시장은 연평균 1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칩 제조 업체들이 이 자체 조달하던 이 반도체 IP에 대한 아웃소싱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웃소싱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반도체 칩 제조 업체들의 개발 기간 문제,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과 또 원가 절감, 또 다품종 소량 생산 중심의 이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이 고성능과 고화질 IP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비디오 이 IP에 있어서는 정말 강자인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네,
자동차도 이제 전정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반도체 자동차 내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5년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약 36조 금이었고요. 2019년까지 이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분이 약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런 자동차용 비디오 IP 수준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 고화질 이미지 인식 처리를 위해서 높은 수준의 비디오 IP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반도체 1위 업체인 NXP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 NXP가 퀄컴에 인수된 것도 이 NXP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다른 그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라이센스 판매를 했던 일본, 대만 고객사에서 자동차 반도체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자동차 반도체 관련 IP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도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율주행차나 스마트카와 이 확대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자, 매출액 성장과 함께 또 수익성 또한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 전망치나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뭐 올해 네. 실적 전망치는 아까 소개했던 선데이토즈하고 좀 비슷하게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선데이토즈와 좀 다른 점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52억, 영업이익은 22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0.6%와 23% 정도 증가하면서 이 성장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실적은 19구 분기 만에 최대 영업이익률로 전망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개 분기 연속 로열티 지급 고객 수가 20여 개사로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상위 10개 기업 외에 신규 기업 8개가 진입하면서 이 고객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실적을 전망해보면 매출액 161억, 영업이익 47억, 순이익은 44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20%와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 주가가 올해 실적 대비 PER 21배 수준, 올해 상위 EPS가 617원이니까 한 22배 정도 오늘 주가 상승 에서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업체 평균 PER이 한 33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 2만 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 오늘 4%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종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상승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당연히 오늘 또 매수가는 종가가 되겠죠. 네, 종가가 네. 매수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적으로 1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고요. 전고점 돌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15,000원까지 매물을 좀 추리할 수 있는 본 가격대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은 칩셋 미디어였고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2,000원 하회할 경우에 정리하는 것으로 가격 전략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기대하도록 하고요. 오늘 종가 공략주 강정은 본부장님 몇 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